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20개를 단 5분 만에 오늘은 그 69번째 시간인데요. 1261번부터 1270번 단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단어 10개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어진 단어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Grab, Investment, Protest, Scale, Separate, Once, Surround, Task, Whisper, Whole. 자, 이 단어들을 가지고 아저씨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단어들 중에 스케일. 자, 저를 어떻게 그릴까요? 일단 뭐, 예, 우리 정육점에서 쓰는 저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눈금이 이렇게 있는, 예, 그리고 이렇게, 예. 자, 이게 뭐라고요? 스케일. 예. 스케일은, 예, 이렇게 뭐 무게를 잴 때 쓰죠? 물건을 올려놓고. 이런 무게를 재는 뭘 한다고요? task, 업무, 작업, 이런 뜻이죠. 작업을 하는 때 씁니다. 그리고 이걸 파는 사람이 한 명 있었겠죠? 또 사람 뭐 대충 그린다 그랬어요, 아저씨는. 자, 네, 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저울을 팔고 있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구경하는 사람들이,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있었다. 예, 사람들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 저울과 그 사람을, 예, surround, surround, 예? 둘러싸다 하는 말이에요. 둘러싸다, surround 했다. 예, 근데 일부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게 뭘 했다고? 돈을, 돈을 investment 투자했다 이 말입니다. 자, 돈을 투자했어요. 예,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귀가 좀 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이게 완장을 차고 있는 걸 보니까 무슨 관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휘파람을 봅니다. 휘파람 이렇게 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휘파람을 휙 보니까 휘파람 뭐예요? 휘파람 불다. whisper예요. whisper. whisper. 자, whisper라는 이런 휘파람을 부는 어떤 사람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쳐다봤겠죠. 이 사람이, 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게 뭐 물건 팔거나 그러는 데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전부 뭐예요? whole. 네. 모든 사람들이, protest 했어요. 항의했다, 이 말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 이 사람 안 보이면 이렇게 좀 땡겨볼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 예. 팔을 쭉 뻗어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grab 뭐야? 잡아챘어요. 잡아채다. 이렇게 잡아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무섭잖아.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에 once
once 뭐예요? 한 번이죠? 곱하기 1 이렇게 써볼게요. 자, 한 번에 모두 어떻게 했다고? 예, 이렇게 막 도망가는 모습이 됐다. 예, 한 번에 어떻게 했다고? separate. 예, separate. 예. separate. 흩어지다, 나눠지다.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다. 자, 볼까요? 한번, 스토리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에 뭐 했다고? 예, 저울이죠, 저울. 저울은 뭐예요? 무게를 재는 업무, 일, 그런데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죠. surround. 그리고, investment. 뭐라고? 예, 이, 저기, 뭐예요? 투자했다. 예,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떤 그 경비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관리하는 아저씨가 나타나서, 휘파람을 불었다. 휘파람을 불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홀, 전부, 뭐 했다고? 항의했다. 프로테스트. 항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이 아저씨가 이 사람을 잡아 끌고, 자, 이제부터 항의하는 사람 다 잡아갑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한 번에, once, 한 번에, 예, separate, 다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스케일, 저울을 팔았어요. 어떤 사람이. 저울은 뭐 할 때 쓴다고? 무게를 재는 업무, 일, 이런데 작업에 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서라운드 모여들었다, 둘러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베스트먼트, 그 좋은 저울이군요 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마침 경비 아저씨가 나타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얘기했더니 휘스퍼, 휘파람을 불었더니 이 사람들, 홀, 모든 사람들이, 아, 왜 여기서 뭐 할 수도 있지, 그렇습니까? 라고, 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 프로테스트, 항의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자, 말 안 들으면, grab, 예, 낚아채서, 끌고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예, once, 한 번에, separate, 다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빈, 종이를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저울이 있었잖아, 저울. 저울 뭐예요? 스케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스크, 업무, 일 이런 거죠. 저울은 무게를 재는 업무를 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다 서라운드 했죠. 모여들었어, 둘러쌌어. 그런데 어떤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돈을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관리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뭘 했다고? whisper, 예,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whole,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어떻게 했다고? 예, protest, 예,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예시가 자꾸 항의하고 그러면 grab,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팔을 잡고 grab, 팔을 낚아채고, 예, 끌고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once, 한 번에 다 separate 했다. 자, 이 말입니다. 다 외웠죠? 자, 뒤에 이어져 나오는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실제로 다 외워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Grab. Investment. Protest. Scale. Separate. Once. Surround. Task. Whisper.
whole.